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왔던 태풍 링링은 전북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민들의 시름이 큽니다. 김진희 기자가 복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들녘. 농민들은 나락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록적인 강풍은 딸기를 심으려던 비닐하우스도 망가뜨렸습니다. 바람에 찢기거나 뜯겨나간 비닐들. 농협 직원들이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농가 지금 일손을 돕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피해 상황이 많은 것에 놀랐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서. 애써 기르던 상추는 비 때문에 물러져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 농민들은 철골 구조물에 다시 씌울 비닐 구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비닐을 공급만 제대로 되면은 내일이라도 씌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전화해보니까 한 달 잡아요, 한 달. 다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인삼밭은 비바람에 차광막이 부서지거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지대를 다시 세우는 일에 공무원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전북 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은 1,700여 헥타르. 전라북도는 추석 명절 전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조사를 서둘러 마칠 계획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추석 연휴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낮 최고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